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매니큐어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마다 꼭 하나씩 있는 질문이 이 네일 질문이기도 했었고, 또 요번에 가을을 맞이해서 새로운 네일을 좀 사서 한번 싹 다,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최근에 구매한 가을 신상부터 보여드릴 건데, 브랜드별로 네일 특징도 설명하면서 한 컬러씩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요거는 웨이크 메이크. 요번에 프리미엄 라인이 나왔잖아요. 기존 제품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브러쉬가 넓적하고 끝이 동그랗게 커팅이 돼 있어서 바르기 정말 편하고 또 금방 바르더라고요. 그리고 투명한 텍스처나 발림성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좀더 고르게 발려요. 웨이크 메이크 네일이 좀 묽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브러쉬 자국은 진짜 잘안 남는데 이게 묽다 보니까 저희 손톱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잖아요. 그래서 양 조절을 좀 잘못하면 이게 아래로 흘러내려서 좀 가장자리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좀 있는데 요거는 브러쉬 덕분도 있는 것 같고 확실히 더 고르게 발리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뭐 케라틴부터 해가지고 히알루론산, 판테놀 이런 거를 함유하고 있어서 피부 손상도 최소화했다고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케이스도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아서 얘네들은 따로 빼서 화장대 위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컬러씩 보도록 할게요. 투명한 텍스처에 글리터까지 들어있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그런 컬러인데 온라인몰 발색샷이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이미지 컷은 좀 보랏빛이 많이 느껴지는 모브 컬러였다면 실물은 베이지에 보랏빛이 한 방울 정도? 되게 오묘해요. 뭔가 폭삭 익어서 물 빠진 무화과 같기도 하고 저는 가을과 더잘 어울리는 느낌이라 오히려 좋았어요. 그리고 단독도 예쁘지만 다른 컬러 바른 상태에서 좀 탑코트처럼 한겹 위에 발라주면 살짝 톤다운 시켜주면서 글리터도 추가해주는 지금 그렇게 사용한 거거든요. 이쪽이 나중에 나올 컬러 사용한 거고 요거 위에 탑코트처럼 한겹 올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비욘드 다우트. 지금 제가 바르고 있는 컬러예요. 얘도 온라인몰 발색샷이랑 좀 다른데요. 한 콧만 바르면 그냥 핑크빛으로 보이고 두콧 이상 바르면 모브빛이 올라오는? 그래서 이런 모브 네일이 자칫 좀 올드해 보이기 쉬운데 딱 이쁘게 분위기 있어 보이는 컬러예요. 그리고 요게 저번 가을 메이크업 때 발랐던 컬러입니다. 완전 블랙은 아니고 브라운이 살짝 섞여 있는데 이거는 한 콧만 발라도 예쁘고요. 블랙 네일을 바르고는 싶지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망설이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어서 웨이크 메이크 가을 시즌 컬러도 2+1에서 이렇게 세 컬러 샀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내용물이 묽은 편이어서 이게 브러쉬 자국은 잘 남지 않는데 양 조절을 잘못하면 좀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바를 때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 그 대신 한번 바르면 진짜 지속력이 좋아서 하루 이틀은 말짱하고요. 꾸준히 뭐 시즌마다 시즌 중간중간 다양한 컬러가 나와서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요번 시즌은 까눌레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붉은기 없이 카키빛이 살짝 느껴지는 짙은 브라운 컬러인데 투명한 텍스처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되게 고급진 컬러예요. 그리고 라즈베리 잼이라는 컬러인데요. 시중에 파는 잼 말고 홈메이드 잼 같은 물 빠진 듯한 핑크 컬러고 레이어링 할수록 살짝 톤다운되면서 묘한 컬러가 되는데 가을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는 데일리로 쓰기 좋은 핑크 컬러예요. 그리고 메이플 브릭. 이름처럼 메이플인 듯 브릭인 듯 오렌지 레드에 칠리가 한 방울 섞인 듯한 컬러예요. 그리고 얘는 컬러를 쌓을수록 뭔가 붉게 물드는 단풍잎 같아서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은 라카 제품. 라카 네일은 웨이크 메이크랑 비교해보면 내용물이 살짝 꾸덕해요. 그래서 그런지 발색은 좀더잘 되는 것 같고 쌓으면 쌓을수록 시럽 네일 느낌이 더 강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마르는 데까지 시간이 좀더 걸리는 것 같고 제대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덧바르게 되면 뭉치고 결자국이 남기 쉬워서 살짝 아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 컬러를 샀다는 건 컬러가 정말 예쁘다는 거겠죠? 먼저 메이플 레드는 언뜻 보면 메이플 브릭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얘가 좀더 검붉어요. 얘는 버건디랑 칠리 사이에 있는 듯한 컬러? 가을과도 잘 어울리지만 겨울에 발라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젠틀 카키. 카키빛이 도는 짙은 녹색이고요. 얘는 뭔가 회색 니트나 회색 맨투맨 입고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듀이 퍼플. 은근 이런 자주빛 도는 보라색 좀 고급스러운 컬러 찾기 어려운데 너무 예쁘게 잘 뽑은 것 같고
얘는 가을보다는 겨울에 더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아리따움에서 모디네일 두 개를 모셔왔습니다. 솔직히 한동안 이 모디네일을 좀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명불허전. 이 발림성은 웨이크메이크랑 비슷하면서 결 자국이나 울림 현상도 없이 균일하게 잘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 컬러는 코튼핑크라는 컬러인데 요번에 너무 다 어두운 컬러로만 산것 같아서 밝은 걸로 하나 골라봤고 너무 핑크핑크하지 않고 페일한 듯 살짝 톤 다운돼서 뭔가 폭닥폭닥한 니트 입을 때 바르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워터리 인디고라는 컬러입니다. 요거는 지금 거의 2주 넘게 저의 패디를 담당하고 있는 컬러예요. 되게 오묘하거든요? 톤 다운되면서 살짝 물 빠진 듯한 인디 블루 컬러인데 어떻게 보면 캐주얼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고급스럽고 또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무난한 컬러여서 패디에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최근에 구매한 가을 컬러들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원래 있던 제품들인데 아마 제 네일에 관심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는 컬러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나마 영상에서 많이 안 보여드렸던 게이 홀리카 홀리카 네일. 딱 봐도 많이 안 썼죠? 요거는 그냥 빨간 레드 컬러인데 한 콧만 바르면 이게 핑크 베이스 레드 컬러여서 핫핑크처럼 핑크가 살짝 비치고 두콧 정도 발라야 딱 쨍한 레드 컬러로 발색돼요. 그리고 얘는 그린 스웨터라는 컬러인데 매력 있는 컬러예요. 되게 흔하지 않은 톤 다운된 옥색. 그리고 애나더 스토리즈 네일 3개 있어요. 여기도 라인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쪽이 조금 더 비싸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진 못했고 둘다좀 동그랗게 브러쉬가 커팅이 돼 있는데 얘가 뭔가 좀더 이쁘고 동그랗게 커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굳이 차이를 느껴보자면 얘가 좀더 얇게 발리는 정도? 그래서 찾아보니까 얘가 성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 아비스 마린 컬러는 한때 정말 많이 썼었죠. 탁한 하늘색이어서 가을, 겨울에도 쓰기 좋아요. 부아베르는 밀키한 초록색, 버치 히어로는 핑크 브라운. 팥죽 같은 컬러예요. 그리고 다시 라카로 돌아와서 이렇게 네 컬러 더 있어요. 이것도 레이어링 할수록 컬러가 쌓이는 텍스처인데 투명하면서도 묘하게 밀키하고 탁한 뮤트기가 있는 컬러들이어서 지금 계절과도 잘 어울리고요. 되게 감성적인 컬러들이에요. 요중에 September Blue랑 Evening Purple 잘 썼었고 특히 Evening Purple은 흔하지 않은 컬러여서 추천드립니다. 이 티그린이랑 문베이지 컬러도 이쁘긴 한데 손이 많이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미드샨 제품들은 이렇게 두 컬러 가지고 있는데 좋은 성분과 빨리 마른다는 장점이 있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모든 네일 중에 가장 발색이 약하고 가장 투명한 텍스처예요. 그런데 단점으로는 지속력이 약하다는 점과 내용물이 좀 빨리 꾸덕해진다는 점? 모든 네일이 쓰다 보면 꾸덕해지긴 하는데 블랙 컬러 요 정도 쓰니까 이게 꾸덕해져가지고 이제 제대로 발리지도 않아요. 이제 웨이크메이크 제품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년 가을 시즌 컬러들이 이제 단종이 된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저번 여름 추천템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던 컬러들이라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페일 퍼플은 화이트에 회색 한 방울, 보라색 한 방울이 추가된 느낌이고 로지 브라운은 제 최애 컬러였는데 그냥 어디에나 다잘 어울려요. 모브 브라운은 베이지에 모브가 한 방울, 프렌치 버건디는 가을, 겨울 다 쓰기 좋은, 딱 기본으로 가지고 있기 좋은 버건디 컬러예요. 그리고 이번 SS 시즌 컬러 제가 정말 사랑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요 시즌부터 좀 레이어링 할수록 컬러가 쌓이는 투명한 텍스처로 나왔고요. 그래서 두콧 이상 발라야지 이쁜데, 제비꽃이랑 센슈얼 블루는 한 콧만 발랐을 때더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센슈얼 블루는 되게 시원한 하늘색 컬러여서 여름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겨울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펄리 모먼트 이거는 그냥 사계절 다잘 어울리는 컬러라 추천드리고요. 클래시 그린은 제 사랑 옥색. 얘는 단종되기 전에 몇개 쟁여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컬러 외에 베이스나 탑코트 같은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이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웨이크메이크 핑크 영양제.
일단 요거는 층지면서 이렇게 벗겨지는 손톱에 좋다고 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이거 사용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손톱 케어도 되고 발라보면 이게 흡수되는 게 아니라 막처럼 남아있어서 베이스처럼 썼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한 거지만 착색을 못 막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니큐어 바르지 않을 때, 생손일 때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게 이 제품이에요. 컬러랩 CC 탑코트. 탑코트긴 한데 이게 베이스부터 컬러 프라이머, 또 케어, 영양 케어, 탑코트까지 하나로 다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직 사용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사면서 이것도 사봤어요. 같은 컬러랩 제품이고 매트 탑코트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탑코트 중에 두껍게 발려서 하얗게 불투명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딱 그 광만 죽여주는 정도라 좋았어요. 그 대신 묽은 편이어서 양 조절은 해줘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의 네일들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요즘 끊임없이 새로운 네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